재미있는 우크렐레 유용희입니다. 오늘은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되시께서 정말 좋은 찬송가죠. 그래서 이 찬송가를 우크렐레로 하려면은 샵이 4개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코드로 처음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. 이 코드는 어떻게 잡냐면 하나 두 번째를 발을 해주고 D장 또 느낌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어려워요. 그래서 이거를 한 음씩 내려서 이 코드는 D로 나란히 세 개 D코드로 하나 두 번째에서 나란히 세 개 한 D코드로 그 다음에 A코드가 나와요. A코드는 이렇게 A코드는 어렵지 않지만 똑같이 한 음씩 내려줘야 돼요. 그래서 A코드는 G로 G 그 다음에 B코드는 두 번째로 똑같이 발을 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A코드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도 A코드로 그 다음에 B7, A7으로 이 정도면은 쉽게 연주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르페지오는 우리 처음에 이 코드 대신에 D코드를 잡아주고 아르페지오는 제가 한 것이 4, 3, 2, 1, 2, 3, 2, 1 4는 제일 위에 줄이 4번, 4번, 3번, 2번, 1번 그래서 4, 3, 2, 1, 2, 3, 2, 1 그래서 4, 3, 2, 1 3, 2, 1, 4, 3, 2, 1, 2, 3, 2, 1 하고 G코드로 하나, 둘, 셋, 넷 그 다음에 A코드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거 연습하시면 됩니다. 2, 1, 4, 3, 2, 1, 2, 3, 2, 1 천천히 이렇게 하시고 이제 부점 있는 부분만 조금 경쾌하게 하기 위해서 후렴 부분 십자가 십자가 그래서 부점 곡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랑 이 부분만 딴따딴따 그 부분만 해주셔도 되고 하기 힘드시면 그냥 가셔도 괜찮아요. 그래서 저랑 천천히 4321231 한번 가볼게요. 천천히요. 목걸침마 되기 때문에 노래부터 가셔도 돼요. 그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 내가 처음 볼 때에
하실 수 있겠죠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